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현대문학 이월성 작가의 단편소설 엄마의 집입니다. 이월성 작가는 경북 예천 출신이며 20대에는 생활법률에서 취재 편집 기자로 보내고 1993년 예술세계로 수필 등단했으며 지금은 한국소설가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서에는 공저로 글귀를 따라 걷다, 2017 신의 작가, 2018 신의 작가 등이 있으며 소설집에는 2020년에 출간한 인간 등대가 있습니다. 본 작품 엄마의 집은 소설집 인간 등대에 수록된 9편의 단편 중 하나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KBS 라디오 문학관에서 드라마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가슴 세파를 겪으며 살아가는 엄마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던 딸이지만 엄마의 속 깊은 정을 느끼며 엄마의 집을 서서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엄마의 집 지연이 이월성. 오나 정신이 드니 괜찮아? 흥분된 목소리가 눈보다 먼저 열린 내 귀에 들렸다.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올리자 하얗게 분칠을 한 엄마의 얼굴이 들어온다. 나도 모르게 양미간이 찌푸려졌다. 몸을 비틀어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몸이 꿈쩍도 않는다. 몸이 천근만근 돌덩이에 눌린 것도 같고 굵은 밧줄에 묶인 것도 같다. 수술을 받고 병실로 옮겨진 내게 간호사는 마취가 풀리면 아플 테니 참을 수 없으면 진통제 버튼을 누르라고 했다. 과도한 진통제는 속을 메스껍게 만들어 구토를 유발한다는 주의도 잊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어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었다. 내가 있는 병실은 집중치료실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달고 있었다. 수술을 앞두거나 마친 환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 다른 병실의 사람들이 아픔을 공유하며 금방 친해지는 반면 이곳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었다. 수술이라는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복잡한 속내가 얼굴에 묻어났다. 나는 어제 하루 병실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이방인처럼 바라보았다. 간호사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고 환자들의 회복 단계는 비슷했다. 가스가 나오기 전까지 금식입니다. 장기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힘이 들어도 움직여주세요. 한 직업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처럼 몇 마디밖에 안 된다니 가만히 내가 주로 하는 말을 떠올려 보았다. 손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피식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난 후 듣는 간호사의 말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본능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귀를 활짝 열고 눈을 뜨게 했다. 수술 부위 좀 보여줘요. 엄마는 겨우 참았다는 듯 강한 어조로 간호사를 체근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복부를 뒤덮고 있는 거즈를 떼어냈다. 나는 턱을 당겨 눈을 아래로 깔고 수술 부위를 보려 했지만 테이프가 붙어있던 자리가 당겨서 통증이 밀려왔다. 엄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캑캑캑캑. 엄마는 가래가 목구멍을 막고 있는지 속을 다 개워낼 듯 캑캑거리며 허이허이 손을 줘 갑티슈 통에서 휴지를 뭉텅 뽑아내 힘차게 가래를 뱉어냈다. 내 배 위에 올려진 간호사의 손에 힘이 가해졌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고통도 잠시, 아직 마취가 덜 풀렸는지
눈꺼풀이 내리앉는다. 나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들어왔다. 몇 주 전부터 아랫배가 살살 아팠는데 갑자기 통증이 해일처럼 일어 정신을 삼켜버렸다. 겨우 정신을 차린 후 여러 검사를 통해 내 자궁 안에 17cm 크기의 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장 수술이 필요했지만 수술 환자가 밀려 하루를 대기 상태로 있어야만 했다. 어쩐지 가느다란 팔다리에 비해 뱃살이 장난 아니었다. 마치 인부의 배처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장기능이 약화되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공 하나를 배에 넣고 살았다니. 오전 회진 때 주치의는 젊은 수련의들을 이끌고 병실로 찾아와 엄마의 의견을 물었다. CT상으로 17cm나 되는 자궁안 물혹을 제거하려면 복부를 세로로 절개하는 것이 좋지만 아직 20대 초반인 환자를 위해 흉터가 작게 남도록 가로로 절개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개복을 했는데 물혹의 크기가 예상 밖으로 크다면 다시 세로로 절개를 해야 해서 더 큰 흉터가 남을 수 있다며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는 의사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까 눈도 깜빡이지 않고 몰입해서 들었다.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무릎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흉터는 무조건 작아야 한다고. 질문의 요지를 벗어난 대답에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의사 콧잔등에도 두어 개의 주름이 지어졌다. 젠장. 젊은 남자들에게 삥 둘러싸여 내 자궁 안에 있는 혹 얘기를 해야 하나. 실험용 개구리가 된 기분이었다. 그 개구리는 이미 죽은 개구리지만. 그럼 그렇지. 나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의사가 나가고 난 후 엄마의 모성애는 병실을 흔들며 코고는 소리로 바뀌었다. 보호자용 보조 침대에 언제 가져왔는지 모를 푹신한 꽃누비 이불을 반으로 접어 한쪽은 깔고 그 위에 반드시 눕더니 한쪽 자락을 끌어다 몸을 덮었다. 내 걱정으로 한숨도 못 잤어. 엄마는 코를 도르렁거리며 꿀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의 지난 밤은 불면의 밤으로 기억된 듯 했다. 물론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나를 따라다니느라 힘들었겠지만 말이다. 나는 엄마의 코를 콱 쥐어 소리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이내 포기했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는가. 이내 나는 엄마의 코고는 소리에서 자유로워졌다. 태평스러운 엄마의 코고는 소리에 터진 실소로 병실 안은 안정감 없이 흔들렸다. 그런 병실 안으로 창을 통해 환하고 따사로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맞은편 침상이 분주해졌다. 새 환자가 들어올 모양이다. 병상을 미리 살피러 온 환자의 아버지인 것 같았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등이 베기지 않도록 편안하게. 나는 반드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굵직한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를 따라 그의 움직임을 그려보았다. 그때 다에게 사고 난 엄마가 몸을 반쯤 일으켜 개운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좀 어때? 그리고 생뚱맞게 말했다. 창밖을 좀 보렴. 벚꽃이 피려고 하네. 수술을 앞둔 딸이 걱정스럽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만큼 나른한 목소리로 엄마는 창밖의 벚나무에 마음을 빼앗긴 듯 했다. 나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가에 바짝 붙어 서 있는 벚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작은 벚꽃 봉오리들이 벌어지려 꼼지락거리는 듯 했다. 매년 피는 저 꽃이 뭐라고. 시큰둥한 내 마음으로 엄마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여편네가 생각나네. 엄마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여자를 떠올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주칠 확률이 0%에 가깝지만 선택의 기로 했을 때면 기억의 저편에서 또렷이 살아나는 여자를 말이다. 나는 엄마가 그 얘기만 하면 짜증이 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면 어깨가 움츠려 들었다. 그 영향이 고통이나 불행한 길로 접어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더욱 그랬다. 그 여자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는 행복한 과거를 추억하듯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날 그 벤치에 앉아있듯이 벚꽃이 바람을 타고 꽃눈처럼 내리는 날 난 호숫가 벤치에 앉아있었지. 잔잔한 물결에 비친 벚꽃나무는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었어. 그 벚나무는 땅과 물이 만난 점을 기준으로 하늘을 향해 지상에도 호수에도 서 있었어.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두 공간에 동시에 존재했지. 눈물 나는 날이었지. 너 아니? 너무 아름다우면 눈물이 난다는 사실을. 그때 한 여자가 내가 앉은 벤치에 와 앉았어. 다른 벤치도 있었지만 햇살이 뜨거워진 날씨 때문에 큰 벚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을 거야. 앉자마자 통화를 시작한 여자를 피해 일어나려다 나는 그 여자의 첫마디에 엉덩이를 붙들리고 말았어. 내 머릿속은 쓰레기야. 슬쩍 곁눈질로 그 여자를 쳐다보았어. 갈색으로 물든 풍성한 머릿결 위에 촘촘히 알이 박힌 머리핀이 반짝였지. 젊게 보이려고 아무리 꾸며도 목주름과 방사선으로 번져나간 눈가의 주름은 좋게 50을 훌쩍 넘겨 보였어. 그 여자는 친구인 듯한 상대방에게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 갑갑함을 풀기 위해 연기 학원에서 발성 연습을 한다고 했어. 자신도 몰랐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엄청 커 놀랐대. 그런데 한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난 후 그 시간만큼 울었대. 강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나가더라는 거야.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자신을 일반화시키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옷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야.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날은 버블리 트렌치코트를 입어줘야 한다나? 자기는 묵직한 브랜드보다 세련되면서도 젊게 보이는 오랜 선더리가 좋다고. 또 유럽으로 두 달째 여행 중인 친구를 죽을 듯이 부러워하더라고. 그러다가 목소리 톤을 한층 더 높여 자기 딸을 데리고 제주도 서귀포에 내려가 운전 연습을 시키겠다고 말했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도로를 달리게 하면 금방 실력이 늘 거라는 둥. 그러다 차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지 뭐야. 항우울증 약을 복용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정말 엿듣는 내 머릿속도 쓰레기통이 되는 기분이었어. 절절하게 대화를 나누던 여자가 갑자기 매니큐어가 벗겨진 손톱에 시선이 닿았는지 네일 아트를 받아야겠다며 전화를 뚝 끊고 내 앞을 스쳐 지나갔어. 한편의 모노드라마를 본 기분이었지. 산다는 게 뭐지? 물질의 풍요를 노려도 항우울증 약에 의존해 살아야 하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끊임없는 욕망과 싸워야 한다면 적어도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강렬한 욕구가 치솟아올랐지. 20년 후 그 여자와 비슷한 나이가 된 나를 상상하자 음식점에서 나오는 대형 쓰레기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 모습이 그려지지 뭐야? 그 상상은 현실을 벗어나는 데 쏘는 두려움을 작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일푼으로 집을 나오면서도 너를 잡은 손에 힘이 돌아가더라. 넌 그때 6살이었지. 17년 전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엄마의 몽롱한 눈빛에 맞서 내 눈에 서늘한 기운이 서렸다. 그리고 소리가 되지 못한 채 꿀꺽 삼켜진 언어들이 내 속에서 아우성을 쳤다. 엄마,
엄마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지만 나는 뭐야? 나는 뭐냐고. 나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온 후 불안감을 등에 지고 살았다. 돈을 벌러 나간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웠고, 한 번도 나를 찾지 않는 아빠로 인해 부모의 이별이 내 탓은 아닌가 마음 한구석에서 의구심이 자라났다. 그 의심이 확신으로 자랄수록 말이 없고 소심한 아이로 변해갔다. 물론 엄마의 저돌적인 상황은 이마저도 허용치 않았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는 단단하게 여물어갔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 두 손으로 배를 꾹 눌러본다. 손의 압력에 의해 아픔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곧이어 배가 뒤틀린다. 아프다. 나는 꽉 다문 입안에서 소리를 씹어 삼켰다. 이 상황에서 그 봄날을 떠올리는 이유는 뭐야? 벚꽃 날리는 그날이 엄마의 화려한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뭐가 중요해? 난 아파 죽겠다고. 제발 그입좀 다물어. 김순미 씨 식사입니다. 식판을 나눠주는 조리사의 목소리가 병실 안으로 거침없이 밀려왔다. 옆 칸의 환자에게 식사가 나온 모양이다. 갑자기 엄마가 견고하게 두 공간을 막고 있던 커튼을 벌컥 열어젖히고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수술 후 겨우 몸을 추스르고 밥상 앞에 앉은 환자와 보호자의 놀란 모습이 그들의 단발음에 묻어 눈에 그려졌다. 맛이 없어 보이네. 툭 던지는 엄마의 무심한 말은 예의가 아니었다. 그 짧은 순간에 메뉴를 파악했는지 엄마는 반찬 종류를 읊었다. 멀건 흰죽과 무국, 미나리 무침, 달걀찜, 가자미 튀김, 소금기가 빠진 반찬은 구미를 당기지 못했는지 곧이어 다섯 개의 침상이 공유하고 있는 천장을 향해 엄마는 외쳤다. 보호자 밥은 어때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공기를 뚫고 돌아오지 않는 대답에 숨은 저기와 무시가 느껴졌다. 나는 슬며시 엄마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다. 입꼬리를 삐죽대던 엄마는 전혀 동요 없이 스스로 답을 찾아냈다. 병원 밥이 거기서 거기지 뭘 바래? 그리고 가래가 목젖에 들러붙어 있는지 온 힘을 다해 가래를 켁켁거리며 뱉었다. 허연 죽을 겨우 떠넘기고 있을 옆 침상의 환자가 떠올랐다. 덩어리로 진땀이 치솟는 동시에 막지 못한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더러워, 정말 더러워. 엄마는 내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천연덕스럽게 자신도 밥을 먹고 오겠다고 했다. 긴장 탓에 굶었더니 배가 고프다며 나의 살이 더해서 두툼해진 복부를 손바닥으로 쓸었다. 금식을 하고 있는 내 앞에서 목이 마르다며 두유를 벌컥 대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는 온몸 무쇠를 가다듬고 새빨간 루즈를 입술에 덧칠한 후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맞부딪쳤다. 나는 두 눈을 꾹 감았다. 더러워. 배가 아프다.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얼핏 잠이 들었었는지 복부에 찌릿한 통증이 몰려와 숨이 턱 막혔다. 내일 수술만 받는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을 들썩였다. 엄마의 음성이 들려온다. 엄마는 통화 중이었다.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딸의 병을 널리 널리 알리고 있는 걸까? 우리 언니가 수술을 하게 되었어. 내가 생리통이 심하잖아. 나를 닮아 생리통이 심한 줄 알았지. 그렇게 큰 물혹이 있을 줄 알았겠어? 결혼도 안한 애가 산부인과에 간다는 것이 끓임직해서 아파도 참으라고 했지.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응급실이라고.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니까 복부로 초음파로 보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오는 건데. 엄마는 간간이 웃음을 섞어 넣으며 여러 사람에게 은근슬쩍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자신의 딸이 정조관념이 무너진 세상에서 처녀라는 사실을 꼭 밝히고 싶은 이유는 뭘까? 나는 엄마의 통화 소리가 지겨워 주사바늘이 꽂힌 줄도 있고 핸드폰을 든 엄마의 팔꿈치를 잡아챘다. 엄마는 하얗게 눈을 흘겼다. 난소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응급실에서 들었을 때 나는 별 느낌이 없었다. 매달 찾아오는 미묘한 통증에서 벗어난다면 난소 하나쯤이야 떼어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자궁이 제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결코 허용치 않겠다고 다짐한 후였기에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내몸 하나도 추스르기 버거운 현실에서 생명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는 동시에 또한 생명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이기에 나를 향해 다가오는 남자들을 과감하게 걷어낸 것도 엄마의 덕이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타로 떠밀려 나간 첫 미팅에서 만난 남자아이가 조금 좋아지려 할 때쯤 그 아이의 질문에 말이 막힌 순간부터 남자는 내 인생에서 사절이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니었다. 집이 어디야? 대답할 집이 없었다. 그 질문이 지극히 일상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막막해서 답을 찾지 못했다. 빈 껍데기 집, 무책임한 집을 만들지 않겠다고 그런 집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 남자를 멀리했었다. 그런데 멀리할 필요도 없게 내 몸속의 집에 커다란 무릎이 차지하고 있었다니. 무릎은 호르몬 작용으로 생겼다 없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여러 개의 무릎을 갖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고도 했다. 하지만 내 무릎은 생명세포를 키우는 집을 잠식하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보이는 집도 허술했고 내 몸의 집도 엉망이었다. 내 몸이 내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아 실소만 새어 나왔다. 마취가 덜 풀렸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몽롱한 상태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꾸민 듯 스쳐 지나갔다. 진통제의 효과인지 통증이 사라지자 주위의 사물들이 드러났다. 엄마가 말이 없다. 화난 사람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초점 없는 눈빛이 이불을 덮은 내 복부에 머물러 있었다. 나도 엄마를 부를 기력이 없었다. 수술 결과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사실 깨어났다는 것은 살아난 것이고 그것이면 좋겠다. 오후 회진 시간에 담당이는 무척 힘든 수술이었다고 말했다. 배를 열고 본 자궁안은 CT로 본 상황보다 더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단지 무릎일 거라 생각했던 것은 한쪽 난소를 다 뒤집어 싸고 있어 빵빵한 공처럼 보였고, 나머지 한쪽 난소는 반대로 쪼그라들어 있었다고 했다. 끈적거리는 점막을 제거하고 난소를 되살리려 노력했으나 제 기능을 회복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다. 아직 어린 나이라 자궁을 그대로 두었지만 기능이 살아나기는커녕 고통을 유발한다면 건강을 위해 언제든지 재수술로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었다. 좀더 지켜보자는 말이라도 할수 있어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의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사라지자 엄마는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고 폭풍처럼 말을 쏟아냈다. 아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뱃속 안에 제대로 못 들여본단 말이야. 내 딸을 성녀로 만들겠다는 거야, 뭐야? 엄마의 녹이 띈 분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병실한 사람들은 숨소리를 죽였고 내 얼굴은 달아올랐다. 엄마, 그만해, 제발. 내 문제를 가지고 왜 엄마가 난리야? 내 몸이라고, 내 몸. 뭐라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 자식 타령이야. 무자식이 상팔자라며. 책임 못질 애만 만드는 건 죄야. 죄지을 근본을 없애는 건 좋은 일이지. 엄마, 엄마에게 내가 짐이잖아. 나쁜 년, 그렇게 말하면 좋냐? 불쌍해서 어째, 이를.
뭐가 불쌍해? 진짜 불쌍한 건 태어나서 버림받는 거야. 여자가 존재 자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애 낳는 기계로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어. 내 걱정 말고 엄마나 잘 살아. 엄마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엄마를 향해 뿜어낸 내 도끼에 화들짝 놀랐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지어진 미소를 숨기려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제 자유다. 연애에 관심이 없지만 미래는 모르는 일이다. 엄마의 피를 받았다면 내 안에도 남자를 부르는 인자가 숨어 있을지도. 지금까지 억누르고 꽁꽁 싸매 놓았던 기질이 발휘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 생길 위험이 사라졌다. 엄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잠시 나를 노려보던 엄마는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을 향해선 엄마의 등이 떨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의 남자들. 나에게 생명을 준 엄마의 첫 남자는 가장 기억이 희미한 존재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는 엄마 얼굴만이 등장한다. 가장 강렬한 아빠의 기억은 벚꽃이 피었던 봄날이었다.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던 아빠를 찾아 도시락을 싸들고 엄마와 아빠 회사 근처에 갔던 날이었다. 아빠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나에게 솜사탕을 쥐어주며 엄마를 따라 집에 가라고 했다. 아빠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호숫가 벤치에 앉아있던 엄마가 내 손을 아프게 끌어잡고 말했었다. 오나, 가자. 엄마의 두 번째 남자는 힘이 좋고 민첩했었다. 가진 것 없이 집을 나온 엄마는 달라졌다. 이미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다짐한 엄마에게 무서울 건 없었다. 엄마는 보험 일에 뛰어들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수 있지만 누구나 할수 없는 일이 보험 일이었다. 대중을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엄마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엄마는 가보지 않은 곳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기억에 남는 장소도 음식 맛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마주 앉은 사람에게 영업을 해야 하는 밥상은 항상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엄마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음식 맛에 흠뻑 빠지고 말았다. 그곳에서 뽀얀 국물 속에 담긴 닭다리를 열심히 뜯으며 잃었던 입맛도 찾고 두 번째 남자도 얻었다. 그는 정상이 그리 높지 않아 정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산 입구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닭 백숙집을 하던 남자였다. 엄마는 보험일을 접고 닭 백숙집 카운터에 자리를 잡았다. 보험일로 몸에 밴 고객 유치 능력은 평범한 닭 백숙집을 유명 맛집으로 성장시켰다. 엄마는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오딸기의 효용을 알리는 TV 방송을 용케 찾아내 홀에 있는 TV로 반복해서 틀어주었다. 바쁜 시간이 지나고 잠시 쉬던 엄마가 내게 뜬금없이 말했다. 오나, 나는 내가 옷나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옷? 내 눈에 비친 화면에는 나무 기둥에 가로로 숫자 표시를 하듯 쭉쭉 거저 껍질이 떨어져 나가 속살을 내보인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살아있는 옷나무에 일부러 상처를 내면 그 나무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진액을 내보낸다.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채취해 한약 재료로도 쓰고 도기에도 칠해 천년을 가는 예술품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아무리 상처를 줘도 스스로 치유하며 살아내라는 뜻이네. 엄마는 참 자식을 편하게 키우네. 엄마는 스스로 깨달은 옷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말에 흠뻑 취해 테이블을 훔치는 손길에 흥이 났다. 내 눈에는 껍질이 벗겨져 나가 진득한 검은 피를 흘리고 있는 나무가 다가왔다. 나는 질끈 눈을 감았다. 시간이 흐르자 엄마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다.
첫 남자에게는 없었던 두 번째 남자의 무기인 자상함은 집착으로 바뀌었고 좋았던 이유가 거슬림으로 변했다. 엄마는 그 남자와 조금만 더 살았다면 호숫가에서 만난 여자와 판박이가 될 수도 있었다며 헤어짐을 정당화시켰다. 엄마는 평정심을 되찾았는지 아직 잠잘 시간이 멀었는데 꽃누비 이불을 곱게 보조침대에 깔고 반듯하게 누웠다. 그때 혈압과 체온을 재러온 간호사가 커튼을 제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을 반쯤 일으킨 엄마는 간호사를 건너다 보았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 힘들어도 움직여야지. 엄마의 물음에 간호사는 링거액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주사바늘 부위를 살피며 작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빨리 회복되려면 움직여야지. 엄마의 짧은 어투에 간호사의 어투도 짧아져 되돌아왔다. 내 얼굴이 또다시 달아올랐다. 엄마는 그런 식이었다.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 누구는 한 번도 이성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기도 한다는데 엄마는 남자를 쉽게도 만났다. 두 번째 남자와 헤어지고 다시는 남자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던 다짐은 번갯불을 콩볶아 먹듯 바뀌었다. 이혼으로 생긴 재살 분할금으로 작은 카페를 차린 엄마는 큰 욕심 없이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조용히 살겠다고 했다. 굳은 각오는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빚는 예술가에게 흠뻑 빠지면서 깨지고 말았다. 그 남자는 두 번째 남자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알지 못한 세계를 알려주었던 것이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으로 들어온 세 번째 남자로 인해 내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엄마와 나와 남자를 부양하기 위해 카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남자는 창작의 고뇌를 겪으며 집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더욱이 예술적 영감과 영혼의 자유로움을 위해 거추장스러운 껍질을 걷어낸다며 아주 기본적인 소금만을 걸치고 집안을 활보했다.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난 뒤 얼마 후 아무 생각 없이 벌컥 연 집안에서 남자는 내 속옷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신은 채 달려들어 꽃무늬 팬티를 휙 낚아챘다. 남자는 무슨 짓이냐는 듯 인상을 쓰며 옷이 말라 개는 숭이라고 말했다. 금세 얼굴빛을 바꿔 가족끼리 어떠냐며 씩 웃기까지 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모습이 내가 보았으면 안 될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극도로 예민해져 갔다. 방 밖을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살짝 문을 열고 남자가 거실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내 방에서 나왔다. 점점 집안에서 내 방에 갇히는 꼴이 되었다. 집에 들어갈 때도 초인종을 눌러 집안의 사람에게 신호를 보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었다. 그렇게 몸을 사려도 남자와 나는 자주 부딪혔다. 그는 공간이 넓어도 굳이 나와 몸을 부딪히며 지나갔다. 부딪히는 순간 그는 나를 와락 감싸 안았다. 마치 나를 보호하겠다는 듯. 그러나 그의 눈빛은 뱀의 혀를 닮았다. 조금씩 날름날름 대다 확 뻗어 내 몸을 감아 입안으로 삼킬 것만 같았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식탁에서도 찐덕거리고 질퍽한 눈빛을 내게 보냈다. 물을 달라는 그에게 물컵을 건네자 덥석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쥐었다. 순간 나는 물컵을 놓고 손을 뺐다. 물컵은 김치 그릇으로 떨어졌고 붉은 김치 국물은 사방으로 파편처럼 튕겨서 나갔다. 다른 반찬 그릇으로 들어간 붉은 국물은 본연의 맛을 헝클어 놓았다. 엄마는 조심성 없는 나를 탓했다. 남자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내 등을 토닥이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몸은 뻣뻣하게 굳어졌다.
엄마는 사랑스러운 풍경이라는 듯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의 행복을 위해 난 불쾌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견디려 했었다. 이를 악물고 하지만 꽁꽁 싸맸던 나의 고름은 터지고 말았다. 나 독립하고 싶어. 무슨 독립? 안전한 집을 놔두고 어딜 간다는 거야? 집이 안전하다고 엄마? 뉴스도 안 봐? 계보가 아이를 급탈했다는 뉴스 말이야. 난 한 번도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번쩍 섬광이 비쳤다. 엄마의 손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가 얼얼했다. 엄마의 얼굴도 불에 댄 듯 활활 타올랐다. 화끈거리는 볼에 손을 대자 빨간 피가 묻어났다. 엄마의 반지가 내 뺨을 긁으면서 상처를 냈다. 새살을 돋게 한다는 반창고를 여러 날 붙였지만 흉터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나는 옷이 아니었다. 그 이후로 집은 잠시 눈을 붙이는 졸음 쉼터에 불과했다. 주로 학교 도서관을 거점 삼아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할애했다. 경제적 원조를 안 받는 것만이 엄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자 허투루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 무섭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섭렵했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패스트푸드점이었다. 업무만 익숙해진다면 이곳은 잡다한 고민거리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좋은 곳이었다. 정신없이 손님이 몰려오면 딴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도 작은 전쟁터였다. 선배들의 텃세는 눈물을 쏙 빼놓았고 모르면 모르라고 가르친 뒤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고 질책했다. 몇 명 안 되는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도 서열과 파워게임이 난무했다.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장이라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배의 감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문을 받고 주문한 음식을 빠르게 주문대에 올려놓기 위해 인간성보다는 기계적인 인간을 원하는 곳이었다. 이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떠나고 곧 다른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워졌다. 나는 서툴지만 이곳을 즐거운 일터로 만들려고 했다. 엄마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엄마와 정반대의 삶을 지향하려 했다. 가급적이면 도덕적이고 반듯하고 따뜻하게 사물을 대하려 했었다. 그런데 그런 다짐들이 자꾸 허물어져 갔다. 노인 아르바이트생을 도와 그의 담당인 화장실 청소도 웃으며 했는데 내가 있을 때만 힘든 척을 하며 나에게 미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낀 배신감. 자기가 주문을 잘못해 놓고도 주문한 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우기는 손님. 이럴 때마다 엄마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싶었다. 그것을 인정해 가는 내가 불안하고 불편했다. 사실 더 참기 힘든 것은 햄버거와 내가 동일시 되는 감정이었다. 내 존재는 사랑이란 손맛과 정성이 빠진 규격화된 레시피에 따라 만든 햄버거가 아닐까 싶었다. 그러나 나에겐 그런 햄버거를 우습게 대하는 것조차 사치였다. 엄마에 대한 저항은 겉으로는 당돌하고 당차 보였지만 몸은 피폐해져 갔다. 병실에서 맞는 세 번째 밤이다. 집중치료실은 다른 병실보다 빨리 밤이 찾아왔다. 다른 병실에서 간간이 TV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곳에는 TV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벽처럼 커튼으로 가린 침상에선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장감과 엄숙함이 감돌았다. 하나 둘 개인 전등이 꺼지고 난 후 엄마의 세근대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틈틈이 휴식을 취한 덕인지 숨소리가 평화로웠다. 복도에서 새어들어온 불빛에 병실은 어둡지 않았다. 나는 몸을 뒤척여 침대 아래로 시선을 떨구었다.
나와 많이 닮은 나이든 여자가 누워 있었다. 찌든 눈썹과 오뚜간 콧대, 고집스러워 보이는 입매. 저 입술로 내 마음을 후벼판 말들을 얼마나 쏟아놓았던가. 엄마의 얼굴이 찡그려진다. 이마에 찌든 주름이 지면서 얼굴 근육이 일그러지고 배를 등 쪽으로 밀어넣고 허리를 굽힌다. 엄마는 온몸에 힘을 주고 캑캑 몸속에 어디에 붙어있는지 알 수 없는 가래를 토해내기 위해 애를 쓴다. 나는 복부가 당기는 것도 있은 채 휴지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몸을 돌렸다. 엄마가 뱉은 가래를 받아낼 휴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가래를 떨어내는 데 실패했는지 몇 번 더 캑캑대다가 목을 쓸어내리듯 음음대더니 곧이어 평온한 얼굴로 돌아갔다. 순탄치 않은 삶이 준 염증 덩어리가 엄마의 몸속 어딘가에서 계속 끓고 있는 것 같아 내 몸이 서늘해졌다. 얼마 전 엄마가 나를 찾아왔었다. 기말 시험을 핑계로 집에 들어가지 않자 엄마는 단판을 짓겠다는 단호한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았다. 계집애가 어디서 바깥 잠이냐며 눈을 흘긴 후 밥은 잘 챙겨 먹냐고 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말 속에 냉기를 뿜어냈다. 엄마와 나의 말들은 마주잡고 당긴 고무줄처럼 팽팽했다. 잡고 있던 고무줄을 먼저 놓은 것은 엄마였다. 네, 그 말 이후로 난 가시방 속에서 산다. 넌 내 카르마야. 누가 그래? 잘 됐네. 카르마는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아야 편해져. 겨우 한다는 소리가. 옷나무처럼 살라고 했더니 내가 잊고 있었구나. 옷 속에 숨은 독성을. 그래, 옷나무처럼 스스로 치유하며 살게. 그런데 알아? 옷나무도 배워서 생치를 쏟아 치유하는 것보다 베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베이지 않으면 독도 안 나와. 나는 눈을 감았다. 숫자를 하나 둘 세웠다. 편안하게 빨리 잠드는 법.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 다시 천천히 내뱉는 행동을 집중하여 반복했다. 빨리 잠들고 싶어서. 그래, 벚꽃 피던 날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는 책넓은 모자와 검은 선글라스를 썼었다. 엄마 얼굴 위에 핀 보랏빛 푸른 빛을 띤 먼 꽃을 가리기 위해 하얀 종이 위에 물이 똑 떨어지자 숨은 글자가 드러나듯 내가 지워버린 기억 속에서 아빠가 살아났다. 아빠는 무섭게 어르렁거리는 맹수였고 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지고 망가진 잔해만이 남았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상황이 오줌을 솔솔 쌀 정도의 공포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그 지옥에서 건져준 사람은 엄마였다. 꼭 감은 두 눈을 비집고 눈물이 솟아나온다. 양쪽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는 눈물이 귀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고막에 물이 닿았는지 대기권 밖으로 튕겨서 나온 것처럼 먹먹해졌다. 그날도 아주 천천히 천천히 걸어서 집에 도착했다. 도심을 벗어난 산 초입에 있는 닭백숙집이 엄마의 집이었다. 학교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달라고 떼를 썼지만 엄마는 단호히 거절했다. 중학생이 나가 살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엄마는 대신에 식당 가장 안쪽에 작은 방을 나의 방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아무리 귀를 막아도 손님들의 떠드는 소리는 벽을 뚫고 들려왔다. 심지어 손님끼리 싸우는 일도 종종 있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귀가를 했다. 정원이라 불리는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엄마가 달려나왔다. 왜 이렇게 늦었냐며 눈을 흘겼지만 낯빛은 홍조를 띠고 있었다. 내 손을 낚아챈 엄마의 손아귀 위에 힘이 돌아가 있었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집에서 제일 크고 좋은 귀빈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상상조차 못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에는 의외의 인물들로 가득했다.
살포시 교태를 부리며 속살을 드러내고 다리를 꼰 닭을 한 마리씩 앞에 놓고 우리 반 아이들이 삥 둘러앉아 있었다. 학교에서 한 번도 말을 걸어준 적이 없는 아이들이 반색을 하며 나를 반겼다. 휘둥그레진 눈으로 거무죽죽하게 죽어가는 낯빛을 한 나에게 엄마는 벚꽃이 날리던 그날처럼 힘차게 말했다. Happy birthday to you. 사라지고 싶었다. 먼지처럼 훅 사라지고 싶었다. 엄마는 내 생일 축하 파티를 위해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거의 존재감 없이 특이한 아이로 치부되어 섬처럼 지냈던 나의 생일 초대에 흔쾌히 응했다. 호기심 반, 재미 반, 거기다 양념으로 놀리기 위한 소재를 찾았다는 짓궂은 마음으로 닭백숙집으로 달려왔다. 역시 엄마는 아이들의 마음에 딱 맞는 생일상을 차려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옷이 들어간 닭을 한 마리씩 안겨주었다. 치킨이나 피자에 익숙한 입맛에 닭백숙은 난센스였지만 중의가 아니던가. 모든 것에 호기심이 발동하고 겉멋이 잔뜩 든 아이들에게는 옷이 얼마일까 독성 치유를 위해 먹는 약까지 신나는 놀이였다. 입안 가득 닭고기를 씹으며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다음 날 죽어도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나를 엄마는 교실로 밀어넣었다. 아이들은 와 함성을 질렀다. 그런데 나를 대하는 아이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다.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보양식을 먹은 아이들은 뱃속에서 서서히 오처의 효과가 나는지 어른답게 굴었다. 우리 엄마에게 어른 대접을 받은 자로서 나를 놀린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물론 더 집요하게 날 놀린 아이도 있었다. 나를 부를 때 배에 힘을 주고 입을 오므려 오치라고 외쳤다. 오치라고 부르며 도망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주눅들지 않고 악착같이 따라가 그 아이의 등짝을 후려쳤다.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부터였다. 30여 명분의 닭을 밤새 고아낸 엄마가 떠올랐다. 잊고 있었는데 기억 저편에서 닭다리를 뜯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때 엄마가 말했다. 독이 있어 어찌 가치가 있는 거야. 그 독을 이기면 건강을 찾을 수 있어. 그러고 보니 어체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구나.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래 그런 일도 있었지. 온 그만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몸을 풀어보자. 보조 침대가 불편해 자스도 잔 것 같지 않다며 엄마는 입을 실룩댔다. 너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냐는 투였다. 저녁 늦게 가스가 나와 아침에는 멀건 흰죽이 나왔다. 제자리를 잡은 장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무언가는 먹어야 했다. 역시 엄마의 말대로 맛이 없었다. 그러나 먹어야 한다. 그래야 엄마의 도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꿀꺽 멀건 죽을 삼켰다.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링거를 주렁주렁 매단 폴대를 잡아주고 걸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몸을 움직이다 푸른 물길 같은 정맥에 꽂힌 바늘로 붉은 피가 역류되어 각관을 타고 거꾸로 흘렀다. 얼른 손의 위치를 링거보다 낮게 관이 꼬이지 않게 펴주자 피가 다시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팔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가만히 피가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평상시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내 내부에 존재하며 그 존재함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 그때 내 양 팔뚝을 잡으며 엄마가 외쳤다. 얘가 뭐하는 짓이야? 그러다 큰일 나. 팔이 금방 부어오르잖아. 힐난하는 엄마의 말 끝에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때 대여섯 명의 힘찬 발걸음이 멀리서 들렸다.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들만이 뿜어내는 거침없는 걸음이었다. 병실안이 분주해 졌다. 앞 침상의 환자 아버지는 어옥에 찬 눈빛으로 의사를 맡고 있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딸을 위해 손수 각을 잡아가며 침대보를 깔던 남자의 모습이 나의 눈길을 자꾸 잡아끌었다. 사실 수술이 끝나고 난 후 그 가족이 나누는 소리가 호기심을 더 자극시켰는지도 모른다. 아니, 10cm의 혹이 없어졌다는 게 뭐야? 금방 있었던 혹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들은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담당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혼란에 빠진 듯한 보호자들과는 달리 의사는 명료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 채의 의심도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못을 박았다. CT상에는 10cm의 물혹이 보였고 그 물혹이 배를 아프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복부를 절개해보니 물혹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수술을 빨리 마쳤습니다. 살짝 미소를 머금은 의사는 난소내막증으로 배가 아팠던 것이 분명하다며 염증 치료에 힘쓰겠다고 했다. 정말 다행입니다. 혹이 없어서. 캑캑 엄마가 캑캑거리며 가래를 끌어모았다. 퇴. 갑작스런 엄마의 가래침 뱉는 소리에 의사와 그를 따르는 수련이들은 일시에 몸을 움찔댔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곧 평정심을 되찾은 그들은 병실을 빠져나갔다. 병실 안은 정적이 감돌았다. 뭐가 다행이라는 거지? 혹이 없다는 사실이 그럼 생사를 찢었는데도 다행인 건가? 뭐 했다. 현상이란 것이 본 것이 다가 아니고 숨겨진 이면이 있고 지금 틀린 것에 과거에는 옳았던 것이었고 지금 옳은 것이 미래에도 옳은 것으로 남을까? 얼른 엄마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엄마의 삶을 내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나는 엄마를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엄마는 나와 눈빛이 마주치자 고개를 주워거렸다. 적어도 17cm의 무릎을 떼어내 배를 가른 효과가 명확한 우리는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의혹이 없다고 좋은 일일까? 나는 혼란스러워서 머리채를 흔들었다. 엄마는 오렌지를 깠다. 향긋한 오렌지 향이 병실에 가득 찼다. 앞 침상의 가족들이 아직 황당함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엄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즙이 뚝뚝 떨어지는 오렌지 한쪽을 떼어 나의 입으로 디밀었다. 나는 인상을 쓰며 엄마의 손을 내쳤다. 기집애, 인정머리 없기는 국물만 빨아먹어봐, 국물만. 쩝쩝거리는 엄마가 보기 싫어 등을 휙 돌려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갑자기 몸을 털었는지 배가 당기고 훅 통증이 몰려왔다. 창밖의 벚꽃은 어제보다 좀 더 만개해 있었다. 매 순간 시간의 흐름을 인식할 수는 없어도 시간은 세상을 변화시켜 왔고 그 세상의 일부인 나 자신도 변화되어 왔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떠 어제보다 더 벌어진 벚꽃을 응시했다. 순간 나를 지탱해 온 힘이 엄마에 대한 저항과 오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분의 꽃처럼 엄마는 나를 키웠지만 원할 때 물을 준 것은 아니었다. 목이 말라 온 에너지를 발동해 자가 발전을 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졸업식이나 입학식, 학교 총회, 또 아파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그러고 보면 엄마의 무의식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엄마는 자신과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피하지 않았다.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며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그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조자없이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엄마의 집은 자유로웠다. 그에 비하면 나는 나의 집을 꿈조차 꾸지 못했다. 아직도 오렌지 향이 병실 안을 향긋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엄마가 내 실수를 느꼈는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왜? 화장실? 엄마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 갈 채비를 챙겼다. 내 몸에 꽂힌 바늘이 움직이지 않도록 진통제와 항생제와 수액 링거가 안전하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볼대를 꽉 붙들었다. 엄마와 나는 나란히 붙은 화장실 옆칸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서로의 소변줄기 소리를 들으며 시원하게 소변을 누웠다. 온몸을 훑고 제 할 일을 다 한 후 밖으로 배출된 소변을 위해 변기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엄마는 얼른 병실에서 칫솔을 가져왔다. 우리는 화장실 세면대에 나란히 서서 커다란 전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닦았다. 엄마의 입가에 허연 거품이 뭉게뭉게 부풀어 올랐다. 내 입가에도 하얀 거품이 일었다. 엄마의 칫솔질이 멈췄다. 얼굴이 찡그려진다. 갑자기 가래가 끓어오르는지 숨을 멈춘다. 나도 너무 격한 칫솔질을 한 탓인지 무릎이 사라진 자리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다. 주사바늘이 꽂힌 왼손이 복부를 감싸 안았다. 칫솔질을 멈춘 엄마의 시선이 나와 거울 속에서 부딪혔다. 동시에 엄마와 나는 거품을 튕기며 웃음을 터뜨렸다.